푸들? 스피츠? 오잉, 무슨 종이지? 안녕하세요. 4살 강아지 먼지예요. 저는 3살 휴지예요. 저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믹스견입니다. 오늘은 저희 믹스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믹스견이란? 믹스견은 두 가지 이상의 견종이 만나 탄생한 멍멍이들이에요. 저희 엄마는 푸들 믹스, 저희 아빠는 스피츠 믹스래요. 그래서 저는 푸들의 갈색과 스피츠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는 있지만 똑같이 생긴 강아지는 없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종족 먼지예요. 저는 유기견 보호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얗고 윤기나는 털에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 얼굴도 귀엽죠? 두 번째, 믹스견의 특징. 믹스견은 일반적으로 순종견에 비해 흑염유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상의 견종이 교배되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서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크게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먼지 누나보다도 더 튼튼해요. 아래 이빨이 튀어나왔지만 제 매력 포인트예요. 그리고 믹스견의 성격은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데요. 저는 무서운 게 많지만 먼지 누나는 용맹한 강아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과 장소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휴지는 새로운 것들이 아직 무서운가 봐요. 세 번째, 믹스견의 성장. 저는 지금 7kg이에요. 저는 9kg이에요. 주인님은 저희가 얼마나 자랄지 예상하지 못했대요. 여러 종이 섞여 탄생하는 만큼 새끼 믹스견은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부모 강아지를 보고 예상하고 입양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생각보다 커져도 파양하지 않을 주인님들이 믹스견을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큰 믹스견 강아지를 입양해도 좋고요. 네 번째, 믹스견이라서 불편한 점. 우선 저한테 딱 어울리는 미용 스타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미용 가위로 잘라주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른 순종견들은 특성별 유전 질환을 대비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지만 믹스견은 미리 알 수 없어서 주인님이 주기적으로 저희의 약한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해요. 제가 있던 유기견 센터에는 믹스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똑같이 귀엽게 생겼지만 아무래도 순종 친구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셨나봐요. 저처럼 똑똑하고 건강한 믹스견 친구들이 유기견 센터에서 멋진 주인님들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똑같이 사람을 좋아하고 씻으면 뽀송뽀송 깨끗해요. 유튜브에 시고르자부종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서 좋아요. 저희 믹스견들을 사랑하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